쭈꾸쌤은 잘생겼습니다. 왜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같이 한번 하나 둘 셋 마스크 벗어볼까? 아니야. 아니 피디님, 아니 지금 저녁 시간인데, 아니 갑자기 왜 저 왜 부른 거예요? 아니 지금 친구랑 저녁 약속도 빼고 왔잖아요. 아니 오늘 지금 친구랑 밥 먹기로 했는데 밥도 못 먹고 왔잖아요. 왜 불렀어요? 네, 오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유튜브 영상 기획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유축구님을 불렀습니다.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피디님은 상당히 평안해 보이시네요. 예? 밥 먹고 왔죠 피디님은? 네. 아 근데 뭐 유튜브 기획이야? 네. 또 잘 찾아오셨네. 제 유튜브는 또 제가 전문 아닙니까? 거기다 유튜브 기획 전문 윤축구. 그럼 지금 딱 보니까 여기네. 여기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얘들아, 지금 나 상당히 굶주렸다. 안에서 보자 얘들아. 축복받은 친구들, 넌 로또야. 간다. 피디님 여기 맞아요? 맞나?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 좀 잠깐 켤게요. 네. 아 누님 오늘 왔는데 여기 찾아오시는데 많이 힘들었죠? 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애들 멘토링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맞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네네. 애들이 이제 좀 이따 올 건데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애들이 알아요 윤축구님을. 저 알아요? 네네. 애들이 하더라고요. 저를 아는구나. 네네. 그래서 애들이 뭐 저 사인 받을래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유명인사. 아 유명인사는 아니고요. 그냥 네. 인사 정도. 네. 유명 인사예요. 제가 네네. 오늘 우리 애들 빨리 오라고 지금 연락을 얼른 할게요. 네, 그럼 빨리. 저는 빨리 안쪽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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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왔어요. 네, 밥 먹으려고 했는데 연락 와가지고. 밥을 안 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오늘 네. 저를 왜 이렇게 유튜브 기획 수업에 네. 저를 찾아주셨나요? 아, 네. 오늘은 저희 도너스 캠프에서 네네. 지난번에 아이들과 함께 걷기 활동을 했다면 오늘 아이들과 문화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윤축구님을 네.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늘 아이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이끼, 그다음에 알고 있는 뭐 기획, 유튜브 기획 한번 친구들에게 다 전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춤 춰주시나요? 네, 한번 춤도 한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누군지 알아요? 네. 누구예요? 윤축구. 윤축구가 누구예요? 그 에버랜드. 에버랜드 가봤어요? 아니요.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기획에 대한 수업을 하게 된 윤축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와, 가짜를 찾아라라는 게임을 할 거예요. 여기 안에는 세 가지의 진짜와 한 가지의 가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쭈꾸쌤의 직업을 다섯 개 이상이다. 아, 과연 진짜일까 가짜일까?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요. 쭈꾸쌤의 직업은 다섯 개 이상이다. 아, 진짜인가? 다섯 개 이상일 수가 있나? 두 번째, 쭈꾸쌤은 TV 광고 촬영을 해본 적이 있다. 아, 이 사람... 그냥 여기 온 것 같은데, 공부방에 온 것 같은데 TV 광고를 찍은 적이 있을까? TV에서 본 적이 있나 나를? 쭈꾸쌤은 잘생겼다. 아, 이놈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나머지는 다 잘생겼다를 거짓말로 생각하는 거야? 잘... 쭈꾸쌤은 잘생겼습니다. 왜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같이 한번 하나 둘 셋 마스크 벗어볼까? 아니야. 그럼 맞아 아니야? 맞죠? 오케이. 아, 이렇게 쭈꾸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수업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나요? 네. 아, 좋습니다. 오늘 그럼 한번 한 명씩 소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미래에 대한 고민하고 생각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윤주꾼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몰랐던 그 크리에이터의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수업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해준 수업이라서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그럼 커서 만약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PD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만나면 우리 반갑게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밥도 안 먹고 부랴부랴 여기 왔는데 이런 뜻깊은 자리 너무 피디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애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고 이제 에너지를 주고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아이들한테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에 저를 찾아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또 만나자. 안녕. 시작! 귀엽고 깨끗하게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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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